그레이스 프리덤 37기 여자기가 4월 5일 금요일부터 7일 주일까지 열립니다. 아직 프리덤에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참석하셔서 참된 치유와 회복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교육 제한법원 서명운동이 오늘 예배 후 비전센터 로비에서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건전한 의식을 지키는 이번 서명운동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또한 교육부에서는 초등생부터 8학년까지 성교육은 어떻게 하나에 대하여 플러턴 스쿨 디스트릭의 닥터 바 플레카를 모시고 4월 7일 오후 2시 웨딩채플에서 세미나를 갖습니다. 초중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6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은혜 썸머스쿨의 사전 등록이 4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 비전센터 로비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해당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서는 서둘러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손 기도 모임이 4월 9일 화요일 저녁 6시 30분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기도 모임에는 한기용 담임 목사님과 한의학 박사이신 오용교 선교사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한 환우분들과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의료 성교육 진료 및 상담이 4월 7일부터 매주일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비전센터 의료 선교국에서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성도님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할까요? 우리 결혼했어요. 등의 저자이신 박수웅 장로님의 부부 세미나가 4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웨딩채플에서 있습니다. 회비는 무료이며 간식과 어린이 케어도 제공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바이블타임 4호로가 나왔습니다. 예배 후 로비나 서점에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새가족분들을 위해 주일 예배 주차는 꼭 DMV에 주차해 주시고 셔틀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4월 DMV 주차그룹은 789그룹, 5월 DMV 주차그룹은 10-11-12그룹입니다. 또한 은혜광장, 브루커스트 비전센터, 발렌시아 주차장에 이중 주차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예배 후 바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약의 복음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성경의 축소판이라 불리는 이사야서 강해가 매주 금요 성령 집회 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님들께서는 계속해서 1000번째 기도 제목은 흰 종이에, 응답받은 내용은 노란 종이에 적으셔서 예배 전 교육자분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가 4월 15일 월요일부터 20일 토요일까지 고난의 유익이라는 주제로 귀한 목사님들을 모시고 열립니다. 월요일은 은혜한인교회 담임 한기홍 목사님, 화요일은 감사한인교회 월록 김영길 목사님, 수요일은 고구마 전도왕 소중한 교회 담임 김기동 목사님, 목요일은 오렌지 카우니 한인교회 담임 남성수 목사님, 금요일은 베델 한인교회 담임 김한유 목사님, 그리고 마지막 토요일은 미주 비전교회 담임 이서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특별히 20일 토요일 새벽 6시 예배는 자녀들과 함께 연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자녀들과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과 자세한 내용은 교회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 소식이었습니다.